말씀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들어갑니다.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백성들이 주도를 너희와 스스로 그릇이 말하였구나. 권력을 지키는 누구나 천년 안 되었나. 죽을 아이자는 지성이 진자들과 들어간 몸을 벌어줄 수 있느냐. 제사는 백성의 어른인데 스스로 그의 몸을 보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들은 머리털을 깎아 몸을 닿지 하지 말며 그 수의 양편을 받지 말며 사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과제고 하나님의 신부를 드리는 자인데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불만의 일을 취하지 말 것이며 용감한 일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하느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 하나님의 신부를 드리느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하느니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아무 제사에 달달이든지 누구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들을 높이게 하느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아주 구원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빌리지 말며 그 옷을 짓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 더러워지게 말며 성수에서 나오게 말며 그 하나님의 성수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이름한 단두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들을 삼을지니 아마 이혼하인들이나 더러운 대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집에 성경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허락해 주셨어요.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광선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셨듯이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그 심령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시며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증거된 것 말씀 하나하나가 이 시간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신령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를 받고서 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 왜 그렇게 거룩을 외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해야지요. 그런데 그 거룩을 우리 인간들 쪽에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갈고 닦아도 거룩한 자 될 수도 없고 거룩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어야 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두 가지 거룩이 있는데 단번에 단회적으로 주어진 거룩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거룩이 있어요. 단회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어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거룩이에요. 그 두 번 할 거 없고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늘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다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했어요. 거룩한 자로. 우리 여기에서 늘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거룩을 내 쪽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늘 시험 들어요. 낭망하죠. 우리 거룩이 생산이 안 된다니까. 거룩은 뭐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거룩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막의 제도예요. 제사 제도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광야에 나와서 성막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거룩을 그대로 계속 뭐하냐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예요.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사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뭐하냐 기념을 하는 거예요. 기념. 그 기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실제 경험했던 것, 사건화돼서 경험했던 것들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기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과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져진 것을 성소의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성막에 매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지금 뭐 하냐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 우리는 다 죄와 사망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단번에 우리를 뭐하냐 의와 거룩으로 옮겨놨단 말이죠. 의와 생명의 세계에 옮겨놨단 말이죠. 옮겨놓고 나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거룩한 자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신앙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고 불신앙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마치 예수를 믿고 나가 구원을 받는다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현재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가지고 그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삶의 의미를 아셔야죠. 거룩한 삶은 늘 내게는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만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며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밖에 나서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한 부분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 본질이 곡괭이 되고 전말이 본말이 전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착하게 삶을 잘 드러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받을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지. 우리 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의 안 본다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복음 아니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막 산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늘의 성막을 주시고 나가지고서 그 성막 속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게 해주느냐. 우리 체질을 하시기 때문에 좋단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 했을 때는 처음에 성막 제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올라가서 성막 제도를 옵션으로 줬는데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은 이 율법 못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될 그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흠없는 재물의 희생이 계속 그들에게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성막 제도를 주셔가지고 성막에서 너희들이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거들라 그 죄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지었거들라 낙심하지 말고 나와라
성막에 나와서 제자들한테 이실직고를 해라.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의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에 이 흠없는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을 것 같은 그 재물에다 머리에 안수를 다 까고 제사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대신이 흠없는 재물이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사람의 칼을 줘가지고서 그 사람이 양의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왜 지옥 갔느냐? 쟤는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손을 씻어가지고 그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부에서 나온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이 죽는구나. 어린 양이 죽는구나.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다 온갖 것들 다 죄 아닌 것이 없잖아요. 죄인이 산다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무용수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춤이라니까. 무용수하고 춤을 분리가 안 된다니까. 무용수 자체가 움직이는 게 춤이니까. 죄인들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산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그 죄를 구분을 시키지 말라고. 구분을 시키지 말라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뜻과 이런 것들에 우리 속에는 전부 죄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니, 가득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서 그것을 선이다, 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우리는 선악의 구조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 몸뚱이는.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그 선악의 구조 아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착하게 산 것은 선이라 그러고 악하게 산 것은 악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내 몸에서 발생된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선악과 구조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악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생명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생명과. 이 생명은 생명과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한 번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예수는 날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여호와의 식탁에 지금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기 그 여호와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니까.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죠. 포장하죠. 다 초대받아가지고 우리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배울 때마다도 성경 볼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응? 성경 속에서 예수를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응?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람들에 관한 규례인데 이 제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그러다. 어른. 이 어른이라는 이 말은 바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바알은 뭐냐? 조상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근본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으뜸이라는 얘기, 우두머리 말이죠. 지도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바알 이럴 것 같으면 그럼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어른이라는 것은 과거를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과거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뭐를 하냐?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른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자예요. 이건 다른 말로 자기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 그럼 이 제사장을 백성들의 어른 삼은 것은 그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른인 거예요. 근본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여기 말하는 이 어른 개념이라는 것은 나이 많고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근본이란 뜻으로 이해를 하시라. 근본이라고. 그게 제사장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뽑힌 자들이잖아요. 그죠? 뽑힌 자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럼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직임을 맡았다는 얘기는 그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삼았느냐? 모든 백성의 으뜸을 삼아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는, 사해주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백성들이 직접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반드시 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거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의 신은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비거룩한 자가 만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 이걸 중보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 세상은 중보자 없이 자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하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봐요. 그걸 봤다는 사람은 지금 마귀를 본 거예요. 위장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귀를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거룩한 자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땅에 거룩한 자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분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독자적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고 이 거룩한 이 아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앞에 양풀에다가 피담아가지고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에 들어가 만나는데 그 지성소에는 피 없이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서 휘장검을 딱 들어가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서 그 피가 하나님이 합당한 피래야 돼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 지정한 피를 가지고서 지정한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 딱 하는 사람밖에 없어. 누구다? 제사장. 그것도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안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공로로 가지고 가느냐? 예수님의 공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로를 들고 나갈 것 같으면 우리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치? 내가 뭐 산을 옮길 만한 일을 했고 말이죠. 뭐 목숨을 버리는 뭐 순교를 했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냥 예수님 것만 들고 나가야 돼. 예수님 것만. 그게 이거는 믿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가능한 일이라니까. 정답대로 아는 것하고 정답대로 사는 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자기 의로 나가는 거. 뭐 그 차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제사들을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들은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자기가 무슨 의의가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예비를 해놓는데, 반드시 뭐냐? 누구를 통해서,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 그분은 이 제사장들은 그때부터 뭐냐? 장차 오실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 흠 있는 자로서, 흠 있는 자가 드리는 그 제사는 흠 있는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진짜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뭐냐? 한 몸을 예비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이 역사를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명시를 딱 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입장에 볼 것 같으면 명시를 딱 해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요 이야기는 뭐냐? 예수의 죽음으로 생겨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 이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여금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애굽에서는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는 혈통이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혈통 소용없어요. 이제부터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 속에는 중간 잡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중간 잡족들이. 그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 받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혈통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구 안에 민족이 생겼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겼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없지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 차별이 없다니까. 예수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놨다. 새로운 민족.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이 예를 들어서 혈통적 의미를 가지고서 뭐를 들고 나왔다고 하면 이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는 자로서 이것은 뭐냐? 비언약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혈통 의미하고 자기 의의를 의미할 것 같으면 죽인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일당이라니까. 고라일당. 고라일당은 뭘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자기들이 레이지파라는 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혈통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니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 우리도 맞았다. 그게 광야의 그 모습이 지금 신약의 모습이라니까. 그 신약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세상에 기준이 있으니까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못 배운 사람 있을 거고, 부자, 가난한 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장하고 종업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딱 들고 오는 순간 그것을 전부 봐야 되냐? 하나님의 집에 예복 하나씩 딱 입고 들어와 있다. 찜질방 가면 예복 입듯이. 찜질방 갔는데도 네 넥타이 메고 돌아다니는 그건 또라이지. 그건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다 입고서 그냥 차별했는 거예요. 너도 예수 때문에 왔고 나도 예수 때문에 왔고. 아멘? 아멘. 여기 그 가족이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백성의 대표로 세워가지고서 그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은 자 첫째 규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 너희는 시체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 규정이 있어요. 예의 규정이. 너희 골육지친의 시체는 만져도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부터 비밀이라니까. 응? 자, 다른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골육지친이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가족인데, 가족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나 자식이나 요 가족 안에 한 집안에서 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요 가족들의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같으면 그 시신을 내가 수습을 해야 돼. 만졌을 때. 이건 허락이 됐어. 그런데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럼 왜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느냐.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났고 근본이 같은 자를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 같은 자를. 그러면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게 있고 접근이 안 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은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죠.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숨이 멎으면은 죽었다 하지 않고 뭘 한다? 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제사장의 가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시체 부정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자지. 그러니까 만져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딸이네 할지라도 출가를 하면 맞으면 안 돼. 큰일 나. 출가한 딸은 맞으면 안 돼. 왜 그러냐? 출가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조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배 아파서 혈통적으로는 한 가족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이 가족을, 가족의 개념을 떠났을 때, 부모를 떠나 있을 때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뭐냐? 이스라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가족이 되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큰 의미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는 한 가족이라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한날 한시에 뭐가 생겨났어요? 민족이 생겨났죠? 그럼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겠죠. 그죠? 가족이. 욥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부모 안에서 하나로 생겨난 가족인데 만약에 너희 가족을 벗어나 있다 할 같으면 이건 가족이 아니다. 그건 조상이 다른 사람이니까 가족이 아니다. 그건 죽은 자다. 그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너희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는 어린 양 안에서 영생하는 자들로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로 여기라. 산자로. 그렇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제사들을 통해가지고서.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샘플로 하는 자예요. 대표하는 자는 샘플이 아니에요. 샘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르치면서 야 너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시체를 할지라도 너희 가족의 시체는 만져도 되고 너희 가족을 떠난 그 시체는 만지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한 자다.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전도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엄마하고 그 형제들이 오는 걸 보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머니하고 네 형제들이 온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나 그러죠. 아주 인간적으로 들을 것 같은 인정머리가 진짜 싸가지 없지.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땅에 난 자를 가족이라 여긴 적이 없다니까. 혈과 육은 가족이라 여긴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와 부모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땅과 하늘의 개념 자체. 땅은 죽은 것이고 하늘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산 자가 내 형제지 죽은 자는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땅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럼 위로부터 거듭난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건 뭐냐? 위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가지고 죽어가지고서 뭐를 생산했어요? 미리 죽으면 뭘 낳아요? 미를 낳지. 이것도 이해가 돼. 콩을 지금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 심으면 밭이 나지.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을 것 같으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오겠어요? 수많은 예수가 나오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죽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참 아들이라 하지 않고 양자라 그러는데, 양자. 왜 양자라 그러느냐? 양자는 어떤 명분에 의해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명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걷어내는 순간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내가 양자라는 이 개념은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럼 요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왜 양자라 했는지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왜 또 양자라고 그러냐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희들이 사는 것은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 다른 것뿐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모든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지. 아멘? 신앙이 뭐냐? 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창조주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피조물이 창조주의 도움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은 하늘에 비를 받아서 산물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산물을 낸다. 그럼 땅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산물을 낼 때 하늘에 대한 영광이 된다니까. 영광.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뭐하냐?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를 달이라 그러고 예수를 태양이라 하는 얘기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해로부터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어. 예수님에게 담겨있는 것들은 많은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태양 것들이 담겨있어.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들은 그걸 그대로 우리는 뭐하냐? 토해내면 안 돼. 여기에 자기 거 썩으면 안 돼요. 그 신앙은 여기다 뭘 썩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토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뭘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 자랑한다는 얘기는 짓기 섞인 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자기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할 때 자랑질하는 거예요. 아멘? 신자는 자랑할 것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걷어가도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목숨이 내 거다, 주님 거다. 주님, 주인이 가져가겠다는데. 예수님 죄의 만찬 하실 때에 길거리 가다가 낙이 만나, 낙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만나거든. 야, 오늘 밤에 주께서 너희 집에서 만찬한다 그래.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남의 집이 있다, 전부 자기 집이다. 전부 자기 집이다. 남의 것이다, 전부 자기 것이다. 그 예수님 예루살렘 갈 때, 낙이 가져라 할 때, 그거 내 거다, 가져라 그래. 주인이 뭐라 그랬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왜 주가 쓰시겠다 그래요? 그 낙이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 물고기에서 왜 이 돈을 빼내겠어요? 그 물고기 주인이 누구예요? 그 물고기도 주님이 주인이고 나귀 새끼도 주님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주인은 나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내 주인은 나예요. 아, 짐승 새끼도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인간들은 지가 주인이래. 이게 죄라니까. 아멘? 아멘.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 짐승들이 불쌍하다니까. 주인 잘못 만난 죄로.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들이. 만물이 뭔지 알아요? 만물이 누구 원망하는 줄 아세요? 이 인간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근데 인간들이 가는 곳마다 만물은 망가지게 돼 있어. 가만 놔두면 자연보호가 되는데
꼭 지가 가서 지랄을 떨어가지고 자연보호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연을 파괴시키지. 그 자연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 그러잖아. 그 흔히 그러잖아. 자연이 뭐 한다? 몸살을 한다 그러잖아. 몸살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 의의가 요만큼이라도 첨가되는 일을 여러분들 그 아주 싸워야 돼요. 누가 안 알아준다 해서 삐지지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그게 누가 안 알아주면 또 일도 안 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했잖아. 결국 안 알아주면 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좀 챙기겠다는 얘기잖아. 자기 욕망 챙기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도전감이라니까. 그건 하나님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재상을 통해 가지고 시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의 시체는 만져드렸는데 남의 시체는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조상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부족모의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적인 것은 이것은 이 땅의 부족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 넌 내 가족이 아니야 이러지 말고 또 가가지고 또 미련하게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나는 가족이 아니고 내 가족은 정의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 형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라고.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같이 하지 말라니까. 아멘? 아멘. 영적인 일에는 그분들하고 우리하는 이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죽은 자고 우리가 산 자 같으면은 영적인 일에는 그거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부를 구분을 하시라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요만큼도 양보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다 양보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결혼식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결혼식 하게 해. 산 자는 산 자끼리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가만히 있지 말고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내시고 오시라고. 얼굴색이 달라진대.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돈도 안 내고 가지도 않고. 사람들은 뭘 바라겠어요? 그 사람이 오는 걸 바라겠어요? 봉투를 바라겠어요? 봉투 요즘 뭐 인체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과도하게 하시라고. 그게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하기는 인생에까지 그러다 또 예수 이야기까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다른 건 다 손해보시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딱 그러세요. 주일날 난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대신 못 가는 대신에 내 축의금 드릴게. 그렇게 해서 평상시 10만원, 20만원 하는 사람 40만원, 50만원 할 것 같으면 꽃배기 할 것 같으면은 헛소리 안 합니다. 바쁘지? 돈 액수 딱 보고 동글배 보고 바쁘지? 작게 좀 보세요. 욕 팔아버려 하지. 명절 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부모님한테 용돈도 두둑 드리고 가족도 간에 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인생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는 아주 냉정해야 돼. 육적인 일에는 양보를 하시라. 아멘? 아멘. 그게 우리 가족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냐. 부정한 자나 간음한 자나 이혼당하는 자나 이런 여자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나 이혼한 자나 저 간음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전부 뭐냐. 이것은 그들 이들이 말하는 간음의 개념은 뭐냐.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런다고. 행음했다 그런다고. 행음했다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부정한 자나 간음한 자나 이혼당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성적인 음란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데 그 성적 음란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신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내로 맞이들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지금 백성을 대표한다 그랬으니까 그 제사장 그건 누구냐? 백성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샘플로 세워가지고 저 음란한 여자 아내 들지 마. 이 얘기는 백성들 보고 음란한 여자 아내 들지 마. 이 얘기거든요. 왜? 그 음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인서를 볼 때마다,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너무 추정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 밖에 못 냈잖아. 그죠? 막 이런 음란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같이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제사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대머리를 깎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나오라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이것은 뭐냐? 머리를 깎지 말라 이 얘기는,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그 지식이 교만한 자들이, 여자들이 만약 교회 안에 와가지고 모자도 벗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모자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자를 쓴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건 중세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마담들이 뭘 써요? 모자 쓰지요. 그 모자는 뭔 거냐? 난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라니까. 그 모자를 쓰면은 여러분이 가가지고 희롱하면 안 된다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게 우리 조선시대를 할 것 같으면 남자들은 뭐냐? 결혼하면 뭐를 들고? 상토를 들고. 여자가 시집간 거 하고? 휘녀를 찌르잖아요. 아멘? 그게 머리에 뭐를 쓴다는 얘기는 권세 안에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만대로 머리 대머리 깎고 막 뭐 수영도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고 몸에 물씻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위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몸뚱이는 니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은행심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지도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신자는 유행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살면 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살면 되지. 뭐 유행 따라가려고 그러냐 말이죠. 유행을 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속에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행을 쫓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은 뭐냐?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사람. 마음에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를 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는 먹고 사는 것만 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서 벗어나는 건 전부 뭐냐? 사치고 쾌락이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먹고 살면 그걸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누구냐? 이 땅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은 먹는 거에 취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유행 따라가요? 인놈들이 유행 따라가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유행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냥 거저때기 하나 벌치면은 그거 하나라니까. 그 신자를 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라 표현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전부 나그네라서, 우리 외국인이라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옷 허름하게 입었다 그 사람 흉 봐요? 아니라니까. 우리 이 땅에 전부 외국인 나그네예요. 소망 있잖아. 하나님 날아갈 거.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세속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 대머리 내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수염 깎지 말고, 응? 몸에 무시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응? 하나님 앞에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일반 제사장은 가족의 시체를 만질 수가 있는데, 남의 시체는 못 만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시체라도 만지면 안 돼. 아, 이 왜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사장은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두 예수가 있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재림으로 오신 예수가 있어요. 아멘?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죄인들을 보듬어 안아서 구원해주는 예수예요. 재림하는 예수는 심판하는 예수예요. 아멘? 그러자 보세요.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는 일반 제사장을 상징을 하고, 대제사장은 재림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갔죠.
하늘나라로 간 걸 일컬어서 히브리서는 하늘 지성서로도 갔다 그런다니까. 하늘 지성서로. 아멘? 그럼 대제사장은 역사 속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 묵시 안에서 하늘 지성서에 계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성서 안에 그 계시는 그분은 거룩하셔야 돼. 그 어떤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어떤 죄도 용납하면 안 돼. 죄인이라는 예수가 죄를 용서해준다.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이 역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들은 이 몸뚱이를 통해서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일반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들어가는 구역이 다르다니까. 일반 제사장은 뭐 하느냐?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지고 그 피를 의지해가지고 어디를 가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향을 하고 떡상을 방금하고 창구를 피우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거는 뭐냐?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속량시키고 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반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하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일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라니까. 대제사장은 주제로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일반 제사장은 뭐하냐? 날마다 백성들과 어울려지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뭐하냐? 어린 양의 피로서 속량하는 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당신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대속하는 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에서 2장이 볼 것 같으면, 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만일 범죄한 것이 있거든라, 응?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피로 인하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로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 비록 죄 아래에서도 우리가 뭐 하냐? 하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이게 아주 교만이라니까. 죄를 지어서 안 나온다는 것 같으면 그럼 죄 지는 죄 안 언제가 죄를 안 지을 때인데요. 자기가 말하는 죄는 자기가 저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안 나오고 예수의 의지에서 안 나온다는 이 자체가 죄라니까 죄.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규정을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라 규정을 하는데 예수를 왜 누가 안 믿느냐? 자기의 의의가 있다고 하는 놈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자기 의의가 없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죄인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죄인만.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뭐냐?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 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런다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이게 무음한 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말하냐 수처녀에게만 결혼을 해야 돼. 수처녀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수처녀는 뭐냐 남자가 전혀 경험이 없고 이걸 동정녀라 그러는 거예요. 동정녀. 아멘? 남자를 모르는 사람을 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녀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처녀의 표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처녀의 표정이 뭐예요? 첫날 밤 잠자리 했을 때 뭐가 터져나와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피를 쏟아내죠. 그 피를 지금 누구에게 드리냐? 남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피예요. 피.
정조를 지켰다 피해 피. 아멘? 그럼 정조를 지켰다는 얘기는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남자 경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그 남자를 상징을 생각했을 때 다른 신이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대제사장은 수천이라고만 결혼해야 되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육체적으로 죄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들 이끌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목배임을 당한다. 이 목배임을 당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음료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에 대한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나중에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뭐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서 천년동안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 천년을 해서도 안 돼. 수천년이에요. 수천년. 정해놨다니까.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전부 뭐 해야 되느냐? 수천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동정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정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면 이건 뭐냐? 세속과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수천녀가 동정에 피를 흘리듯이. 아멘? 그럼 우리는 피 흘릴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 네. 다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죽어버리고 말이죠. 예? 자기 의가 죽어버리고 말이죠. 세상에 대한 것들이 죽어버리고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복과 안목의 정복과 이생의 자랑들을 처음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이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때려도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저 없어도 감사하고 살고. 그런 사람들 보실 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바보라지 바보 취급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바보가 안 되려고 하는 건 문제예요. 바보가 되면 편한데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해서 미쳐야 된다니까. 미친 사람은 절대로 불행을 몰라요. 항상 싱글싱글하지. 싱글벙글하지. 이 시간 여러분들 미치셔야 돼. 미치지 않으니까 이 가면을 바꿔 쓰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가면 하나 딱 쓰고 밖에 나가면 또 가면 벗어버리고 그 교회에서 그 가면 쓰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은 뭐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건 천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저 예수께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천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먹을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속에서 그 성전을 성을 보고서 거기에서 그 타락된 모습을 보고서 애통하는 자들 이마에 뭐를 치라 그래요? 인을 치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놓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마에 인만 맞은 사람은 전부 살려내고 인 없는 자는 전부 죽여버리라고. 이 얘기는 뭐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없이 그냥 물에 물탄듯이 술에 술탄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신자는 신자는 삶이 있다니까. 아멘? 아멘. 신자의 삶을 결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세상 남들과 뭐 별다른 이렇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야,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이 나에게 크게 와닿았을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걸 인트로를 깔 때 뭐를 깔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풍부도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니까 천국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매맞고도 말이야 지하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쟤네들 맞아가지고 돌아버렸네 저거. 지금 궁대기가 터져가지고 40에 하나만 한번 가만 하나 가만 대장 한번 맞아볼래요? 어떤 건가?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찬송이 나올 뿐만이에요, 그게? 그게 찬송이 나오더라.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지 아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기 몸에 그 예수에게 흔져진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예수를 죽였던 자들인데, 예수 죄인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자인데, 이런 나를 사도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이야. 내가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의 사도가 됐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맞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뭐 했냐? 감사로 여겼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지금 인정을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핍박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같이 맞받아서 핍박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욕하면 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울은 뭐냐? 다른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가치로. 예수가 그 속에서 바울을 짱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간 것도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너 들어갔잖아. 결국 뭐냐? 내가 너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하냐?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살아가면서 기도가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졌느냐? 예수하고 독자적으로 별개로 살아있으니 그렇다니까. 따로따로 살고 있으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 나올 것 같으면 죽내 살이하고 불평이 나오고 말이죠. 그 신장하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을 돌이키셔야 돼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전부 예수가 문 밖에 나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가 문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속에 예수를 지금 뭐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표현을 그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주하는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건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 이건 N성령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오는 성령이에요. 아멘? 에피성령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는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이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입었다 얘기를 옷을 입고 벗듯이 그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에요.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난다니까. 불신자에게도. 가룟 유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누굴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냈다니까. 아멘? 그 성령을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내주하는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아들의 영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로 더불어서 내가 살아야 될 자가 예수로 더불지 않고 세상에 저 김서방하고 같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부각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세상을 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른 서방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놈하고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겠냐 말이죠. 그 간음이라는 얘기는 본 남편 다른 남편하고 노는 거잖아요. 그 노는 건 왜 놀아요? 쾌락을 위해서 노는 거예요. 신자는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그대로 동참하는 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이 땅의 어른은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뭐냐? 어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에 지나서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어요. 그럼 신자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로 있느냐? 어른을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른일 것 같으면, 제사장이 어른일 것 같으면 우리도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아, 네. 그럼 우리도 뭐 하느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의 이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아, 네. 세상을 착하지 말고 말이죠. 죽은 자들 시체 만지지 말고 죽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같이 공유되고 이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통한다 그래요. 영이 안 맞는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대만 느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내가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으면 주고받는 이야기가 평안해지면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뭔가 찝찝하고 이게 참 거부감이 생겨. 그건 다른 영인 거예요. 영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아멘? 아멘.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요. 세상 이상한, 요런 쉬운 얘기로 이단하고 여러분들 가까이 지낸다고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왜 성경 이단은 치면 들이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영이 다른 자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가족이란 개념은 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 형제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형제로 취급했다. 이단으로 취급했다. 남으로 취급했다. 남으로 취급했죠. 그러니까 율법적 율법주의자들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단인 거예요. 이건 다른 가족이야. 다른 가족. 반대로 이걸 역설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가족인 거예요. 유유상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끼리 가족이 이루어지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끼리 가족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사귐을 받느냐를 보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가족으로 취급하고 율법 안에 있는 자를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른이고 제사장들이 어른이고 지금 우리도 어른이라 그러는 이 세상에서 어른이라니까. 그럼 어른인 이 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 도리가 있잖아. 그 도리가 뭐냐?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가치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건 부정한 것이고 이런 건 정한 것이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뭐냐? 하나님에게 받은 그것을 바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럼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이걸 어른, 부모, 제사장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동네, 마을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러이러 말을 안 듣습니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식이 아니란 걸 규정을 하고 나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뭐 하냐?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돌로 맞아 죽을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은 항상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 말하는 이 성경에 입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늘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시라도 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 이외에 해답 줄 뿐이 없어요. 아멘? 아멘. 누가 뭐를 들었다, 누가 뭘 봤다, 뭐 어디 갔다 왔다, 전부 개소리니까 그거 듣지 마시고. 오로지 들어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라고. 아멘? 아멘? 제 말조차도 여러분 상식을 듣지 마시고 탁 성경과 빗대가지고 있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저는 어제 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관계를 깨닫고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주석을 봐도 안 나와.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왜 일반 제사장은 시체 만지면 되고 대제사장은 시체 만지면 안 되냐? 또 왜 일반 제사장은 자기 가족 집안에 있는 가족 시체를 만져야 되는데 출간 딸을 만지면 안 되느냐? 이 참 비밀이에요. 비밀 이 속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발 남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시라고. 아멘? 남보지 마시라고. 남이 신앙이 어떤,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내 가족조차도 보지 마시라니까. 1대1이에요, 1대1. 신앙은 1대1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추임받아야 돼. 내 신앙. 내 남편이 아니라서 그거 따라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아니라서 그거 따라올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냥 부부로 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구나. 둘이 맥이 맞으면 좋지. 금상첨화지. 그렇지 않을 때는 속으로만 아시라고 네 가짜다 이러지 말고
그럼 가짜인 사람은 발각되면 그때 가만 안 있어요. 본질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계시고 속으로만.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 내가 원수 갚는다 생각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사랑한다. 그럼 사랑해 주셔야 돼. 그게 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를 주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토해내게 하느냐. 자기 있는 가까운 가족에게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에게 토해낼 것 같으면 혹시 알아요 그 가족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응? 깨닫게 될지. 그날을 소망해서 사시라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응? 그러나 한 사람이 일어서고 안고 일어서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주입을 시켜도 절대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입돼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전부 천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주입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오래 막 화면을 할수록 어른이 안 돼가고 얼라가 돼간다니까. 얼라가 돼. 닮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른은 모든 것이 기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신앙은 닮으면 안 돼. 이거 누가 닮을까봐 겁이 난다니까. 예배를 제대로 나오냐 봉사를 하냐 헌금을 하냐 뭐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신앙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괜찮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 까발려져 있네. 까발려져가지고 주여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우셔야지. 어른이 계시는 내 사람이 아무도 못하니까 애들이 배울까 겁나. 애들 배울까 봐.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얼마나 알고 깨달음 얼마나 깨닫는데 그 알고 깨닫는 것이 그래도 생명으로 드러나야지 옳은 것이지. 머릿속에나 착득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손발을 움직이지 말 것 같으면, 그건 중풍병자지, 중풍병자. 38년대 병자 왔다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결국 지금 예수 못 만났다는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돼.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여러분들 지금 처음 예수 못 받게 내보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을 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도 하나님 못 속여요. 아멘? 저는 늘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시라고.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과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재림하신 예수는, 대제장 되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는 죄 없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데, 과연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럼 여러분들 신앙은 장성한 자까지 의를 대가야 되지. 그럼 그 의를는 뭐냐? 아이들 앞에서도 행동거지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종속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독자적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본을 삼으라. 아멘? 그 길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외국인 같이 살았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나라를 이사에 속한 것이? 아니. 예수 가야 할 나라가 있잖아요. 가야 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라는 비난권을 받아 있다니까. 그럼 여기 지금 이 땅에서 반자촌 생활을 하더라도 조금 참아내시라니까. 저 분양금 받았잖아. 받았습니까? 분양금 안 받은 사람은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반자촌 벗어나가지고 좋은 집 가야 되지만 천국에 분양금을 받았을 것 같으면 여기 살아가는 삶이 조금 비피하더라도 견뎌내시라고. 누가 와서 리모델링 하자 그래도 아유 소용없다. 호텔 가는데 뭐 여 리모델링 할 거가 할 필요 없다.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저기 가면 되지. 우리가 그 자세를 사셔야 된다니까. 그게 신자예요, 신자. 아멘?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부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시라. 정말이 좀 모이기를 힘쓰고 말이죠. 기도도 하고 말이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시간만 하면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강가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길에 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도 말이죠. 십자가 앞에 놓고 말이죠.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땀이 날까 겁나다. 땀이 날까봐. 아니, 아니. 왜 신앙이 이렇게 됐냐고. 이 신앙 아니에요. 돌이키셔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악감으로 듣지 마시고. 맞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제자들인데, 난 제사장 본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큰 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속에 감사 찬송과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은 것 같이 퍽퍽해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 이게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없고 말이야. 피를 부르는 춤이나 추기도 하고 고구랑 애통도 해야 되는데 너는 부르라 나는 잘난다 그거 아니라니까. 절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우쳐줘야 돼요. 응?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던 길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나는 과연 제사장으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셔야 돼요. 아멘? 가장 좋은 게 하나님 앞에 엎드는 거예요. 한번 살려주세요. 엎드는 하나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강청하는 기도 나오잖아. 그게 엎드리면 돼, 그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어.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우리는 엎드릴 때 처음 뭘 가지고 엎드리냐? 내 욕심 가지고 엎드리거든. 세상 걸 가지고 엎드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그에게 세상 걸 다 뽑아준다니까. 가시 말려주시. 이건 세상의 정력이다. 그것도 버려라. 네 욕심이다. 버려라. 그럼 나중에 돌아갈 때는 아이, 나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살아.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 질라고 기도했어요? 안 질라고 기도했어요? 안 질라고 기도했잖아요. 십자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은 뭐냐? 십자가 지거라. 네 죽어라. 네 버려라. 그렇게 응답하신다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도는 뭐예요? 세상을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보고 또 다 보다는. 이 기도 하려니까 이게. 그 저 문수사 절간에서 하는 기도지.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다 이런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예. 여러분들 꾀가 많아가지고 그럴 줄 알고 기도를 안 하잖아. 절대 딱 하기 싫어서.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 다 버려주시고 하늘을 가득 채우셔가지고 없음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제사장의 삶이 보이지 않고 이방 사람의 삶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게 들려진 그 말씀들이 치료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이 시간도 잘날 것 잘라내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